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1797번째 강의로 명리학과 추명학 다르다. 암과 변화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명리학 강의, 주요 강의, 미래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책 제목 하단 장어가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물을 이해하고 이 원리를 안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사고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어떤 현상에 접근할 수 있고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고작용의 일종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작용이 인간의 운명과 결합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 학문 체계를 갖춘 그 사항을 우리가 명리학, 안 그러면 사주학, 사주팔자학, 안 그러면 추명학,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국가별마다 또 이름을 또 다르게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리학이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일본은 추명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사주팔자학,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각각의 쓰임새가 따로따로 하지만은 주로 의미는 동일합니다. 명리학도 같이 쓰고 섞여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이 법칙과 원리로서 이 해석하고 우리가 통별한다고 그러죠. 아래로 막 이렇게 막 저어가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이게 통별학인데, 이러한 그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원리를 해석,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 이러한 학문 체계,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동양 철학의 본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왜? 인간 운명에서 출발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인간 운명으로 모두 다가 귀납되게 되어 있다, 모이게 되어 있다, 일로 다 직결된다, 어느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인간 운명으로서 어떤 이 모든 어떤 철학적 구성 요인들은 결국은 인간 운명을 향해서 집합되어 있다, 집합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동양 철학은 인간이 운명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삶과 인생,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리학과 추명학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추명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명리학과 같은 겁니다. 다른 의미로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은 1818년도에 명치유신을 통해서, 이 명치유신 이전까지 명리학이나 추명학은 오랜 전통을 지녔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시기에 학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전통의 학문으로서 대우를 받았고 충분히 성숙된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치유신 이후에 태평양 전쟁 끝날 때까지 명리학이 의도적으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거의 소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명리학이 거의 소멸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그걸 하느냐. 그런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끝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군국 세력들이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명학으로 다시 학문이 부활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제 존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명신유신에서는 왜 명리학을, 그래서 이 한일 합방 시기에 일본 친구들은 이 외놈들은 우리나라의 이 명리학을 미신이라고 규정했는 게 일본 그 친구들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이라고 이야기한 게 자기 나라의 추명학도 없애버리는 그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일본에서는 이 달력 체계를, 양력 체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춘식 때부터 음력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음력 달력 체계를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양력입니다. 일본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서구화로 바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리학은 음력의 기본, 태음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그 고전 명리학 이러한 그 학문 체계가 마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을 고집하기 때문에 아예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문을 그래서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버렸다, 말라 죽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에도 들어와가지고도 걔들이 결국은 이 그 명리학을 미신학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미신으로 꽃배기로 같이 만들어 나온 겁니다. 국물을 다시 뺀 겁니다.
그건 그런데 명리학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미신의 신의 개념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미신은 일본 애들이 더 믿습니다. 그 신의 종류가 만의 어떤 1만, 2만의 신이 많습니다. 그 애들은. 그 정도의 숫자가 신입니다. 그런 일본이 미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러한 문제도 핍박을 받았지만 명리학은 꾸준히 전래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명리학과 추명학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학문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이름이 다르다 보입니다. 이름만 붙이 이름표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문적 구성이나 법칙, 해석 방법,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차이가 나는 학문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름의 차이만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본의 추명학이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일본의 추명학이 이런 의도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추명학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명리학과 추명학 의미에서 사주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개념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명리학의 개념은 운명의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명의 겨울이 뭐고? 무슨 겨울인데? 운명을 무슨 겨울이 필요하노? 겨울이 필요합니다. 이게 겨울입니다. 명리학은 운명의 겨울이다. 뭘 비추느냐? 운명을 비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겨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의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행, 말과 행동, 이것이 올바른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행동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더 거울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존재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춰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비춰보느냐. 여러분은 운명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게 운명의 거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비춰봄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을 성찰할 수가 있다. 바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바른 곳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운명의 겨울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겨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추명학은 뭐냐? 추명학은 운명의 도전이다. 도전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추명학은 무슨 소리 하노? 추명학이 무슨 운명의 도전의 목표가 되느냐? 왜 그랬느냐? 이제 설명할게요. 이거는 운명에 대한 이해와 앎은 공부를 했으면 다 감을 잡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을 잡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은 여러분들 뚫어 잡습니다. 감을 잡게 마련입니다. 자, 뭐를 감을 잡느냐? 길흉은 잡습니다. 이게 길하다, 이게 나쁘다, 좋다, 나쁘다는 구분할 수, 여기 빨갛고, 여기 파랗고, 이건 구분할 수, 여기 노랗고, 하얗고, 다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조금 배웠었으면. 자, 그러면은, 기록을 판단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정말하자면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에, 잘못된 것을 방치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추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추명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체대변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아이만 니 맘대로, 막, 오케이.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고, 내가 그냥 당하고 살지. 이래 자신만만한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생에 사는 운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추명하게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전이다. 운명의 도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보니까 그러면 그 운명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운명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더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않는다 이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명리학과 추명학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막느냐, 그대로 방치하느냐 두 개의 차이가 바로 명리학과 추명학의 차이다. 자, 뭐가 차이 나느냐? 누가 막고 누가
체내편에 놔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리학의 문제는 운명을 이해합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운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니까 기준도 판단합니다. 이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명리학은 아는 것에서 끝쳐버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는 걸로 끝입니다. 정 말하자면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유리와 유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식을 아는 것에서 끝이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선에서 끝이는 겁니다. 아, 예. 위험하네요. 안 좋습니다. 아, 예.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말만 그러고 난 다음에 싹 잊어버립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어볼 의미도 있고, 답해줄 의미도 없는데, 재미도 없는데, 이야기가 물으니까 답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천이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부재합니다. 변화가 될 수가 없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작용이 들어가야만이, 실천할 수 있는 작용이, 모티브가 꼽혀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운명에서 그때 시도도 하지 않는데, 운명이 왜 바뀌겠습니까? 그냥 쳐내버리고 방치하는데, 좋은 거 좋고, 나빠도 좋고, 뭐든지 좋다. 이렇게 방치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한다 해봐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명리학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은 의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그거 의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쁘다고 나쁜 줄 알고 그냥 당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속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인생 이야기하듯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야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속으로 안 그리지 모르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걸로 만족한다. 참 아는 것이 힘인지 모르지만, 아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명리학의 한계라는 것은 방치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은 더큰 의미를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치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을 그냥 놔두기 때문에 명리학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장난 할것 같으면 뭐 한다고 공부합니까? 말하고 20년, 10년씩, 20년씩 처박혀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왜 시간, 인생, 그 귀중한 시간, 그 아까운 인생에서 한번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을 왜 그렇게 낭비하는 겁니까? 남의 시간이 30분 아까운 거를 모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양력, 음력 이야기 안 해놓고 양력인 줄 알고 해석해주면 음력인데라면은 도불허행입니다. 두번 헛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내 인생 30분, 40분은 왜 그렇게 낭비하도록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아까워가 시간이 아까워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손들어 버립니다. 아, 난 내가 할수 없는 거다. 이거는 내 인생이지만 내가 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드냐?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그게. 이게 내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피하고 겪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안 피하고 그냥 맞았다는 겁니다. 막 코피도 나고 막 이러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꼭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문제에 봉착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당연히 여러분들 피해를 봐야죠. 여러분들은 그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운명에 대해서 운명을 원망할 자격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방임하고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감을 잡았는데도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명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중명학이라는 것은 운명을 알았으면은, 아, 이거 잘못됐다. 알았으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명입니다. 운명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지가 결합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최대한 발동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아, 이건 내가, 아, 이래 되는 모양이나, 하여간 내가 참 큰일 나겠구나, 위험하겠구나. 그리고 끝나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차지철이가 박지원 씨한테 사주를 보고, 야, 그 운전 조심해라 그러더라. 차가 이거 전복된다더라. 뭐, 이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구 난 사건에 대해서 감을 먼저 받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 변화를 얻는 게 주문해야 되는, 이게 바로 충명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습니다. 명리학과 충명학은 같은 학문입니다. 같은 학문인데, 다만, 의미를 달리 해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충명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명학을 선택할 것인가, 명리학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서 충명을 선택할 것이지, 명리를 선택할 것이지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뭐 뜻이 된다면은 뭐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